안녕하세요, 파르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갤럭시 탭 S4 구매하면서 함께 사은품으로 제공된 갤럭시 탭 충전 거치대 포고독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54,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이 제품은요, 갤럭시 탭을 거치한 상태에서 충전과 동시에 데일리 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요, 메탈 재질의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매우 묵직하면서 튼튼합니다. 이 제품 무게가 275g 정도이기 때문에요, 거치대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제품이고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서 갤럭시 탭을 거치했을 때에 쓰러지지 않고 잘 지지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홈 안쪽으로 보시면요, 핀이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갤럭시 탭을 거치했을 때에 충전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하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충전 연결 단자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USB-C 타입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탭을요, 포고독에 거치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데일리 보드가 실행이 되어지고요, 기본적으로 5장의 사진과 함께 날짜와 시간, 날씨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사진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케이블을 별도로 연결하지 않고 단순 거치만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북커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포고독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북커버를 장착한 상태에서는요, 거치가 불가능하고요, 포고독을 사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갤럭시 탭을 북커버에서 탈착을 해야 되는데, 이 탈착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힘을 주어서 탈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탈착과 장착을 번갈아 가며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북커버가 망가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에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요, 편안하게 시청을 하기 위해서 포고독에 거치하는 순간 영상 플레이가 중단되고요, 데일리 보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탭 충전 거치대 포고독은요, 편리한 충전 기능과 거치 기능, 데일리 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커버 등과 같은 보호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보호 케이스냐 아니면 포고독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포고독이 새롭게 출시가 되어진다면 북커버, 보호 케이스 등과 같은 제품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출시되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